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무료 임대주택이 나왔대요. 무슨 소리냐고요? 보증금 없이 임대료도 없이 최대 10년까지 무료로 살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지원 사업인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넘치는 게 사람이다. 그런데 지방에는 사람이 없다. 지방에 있는 기업에는 일할 사람이 없고 지방대학에는 학생이 없다.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률이 높은 첨단학과가 있어도 지방에는 사람이 없다. 이런 뉴스 한 번씩 보셨죠? 이렇게 농촌에 심각해진 인구 감소세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 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도 지원해주고 거주공간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지역별로 발빠르게 전파되고 있는데요. 전남 하순군에서 청년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을 위해 1만 원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순군에서 4,800만 원 보증금과 예치금 88만 원을 지원해주고 선정된 입주자는 월 1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사업이어서 엄청 경쟁이 치열했었다고 해요. 이렇게 화순군에서 처음 시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성과를 얻어내면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이웃 지자체들도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신안군에서는 최근 완공된 연립주택을 월 1만 원에 임대해주는 모집을 완료했고요. 이번에는 나주시에서 지역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임대 아파트를 아예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 주거 사업을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나주시에서 임대 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한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총 30호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서 가구당 최대 4,900만 원의 보증금을 시에서 지원하고 기본 2년 계약이고요. 1회 연장을 해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여기에다 자녀를 낳으면 3년씩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나주시가 아닌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라고 하고요. 여기에다 추가로 나주시에 위치한 사업체 근로자나 근로예정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로하고 있거나 근로예정인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입주 신청은 5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나주시청 고시공고에 게시되는 취업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서 11월 초에 입주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주시 취업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나주에서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만큼 나주시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 인구 유입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요. 백원주택, 무상임대 이런 지원 정책들을 지금 발빠르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정보들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누구보다 발빠르게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